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긍휼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잘 써붙여져 있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특별 새벽 기도인가? 자, 매일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할 게 없어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특별히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매일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매일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번에는 꼭 나오라고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내일 새벽에 나올 거요 말 거요? 자, 내일 새벽에 꼭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맡기라. 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행사를 맡기라.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라고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염려되는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이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뭐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염려 다 해요. 그런데 염려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꼴딱밤을 새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일이 별거 아니에요, 보면요. 근데 그거 괜히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정신질환의 맨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특별히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자기 바다에서 이렇게 그 고기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밤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은 고기 잡는 거 선수예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잡지는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하나도 안 잡힌 내가 뻔히 알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맡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살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그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거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앉아가지고 그냥 궁상맞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빚더미 앉았어요. 많은 빚쟁이들이 계속 이 빚 받으려고 족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염려 근심이 가득해 이 병이 왔어요. 그 병은 입원하기까지 됐어요. 격리 수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을 타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가 계속
소리 나는 곳으로 따라가 봤어요. 그런 조그마한 건물에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찬송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자기가 번쩍 하는 거예요. 이 속이 그 찬양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찬양같이 온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에 퇴원하게 됐고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재기에도 성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그거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맡겨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내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내한테 나쁘게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원수 갚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는 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렵게 나한테 어려운 여러 가지 손해를 주고 나한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끊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 시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면 그쪽에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를 계속 생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골에 이웃을 서로 두고 있는데 담 하나 사이로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집에 있는 그 닭이, 암닭이 담 넘어가서 그쪽 집에 가서 알을 낳고 나오는 이런 그 모습을 그 이쪽 집에 아이가 봤어요. 그래서 그쪽 집에 있는 아이 보고 야,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가지고 알 낳고 나왔으니까 그 알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집에 아이가 찾아보더니 알 없다. 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다가 주먹이 나가고 싸우게 됐어요. 그렇게 싸우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양쪽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 끄댕기를 잡아 당기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양쪽 아빠들이 나와 또 서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쪽 집에 있는 아빠가 힘이 좀 딸렸어요. 그 자기 분을 못 풀고 하니까 그쪽 집에다 불을 찔러버렸어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자기 집에 불이 붙었어요. 자기 집도 다 태우고 이쪽 집도 태우고 이쪽 집도 태우고 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칼을 쐬게 되면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뭐가 나요? 피가 나요. 남의 눈에 피를 눌리게 되면 내 눈에 뭐가 날까요? 고름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걸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갚는 걸 어떻게 갚았는가?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런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를 키우면서 그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로 키워놓고 자기 대의를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면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맡겨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안다는 건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잠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 걸 안다면 그 길 왜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누명을 씌웠어요.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자기를 쫓아가서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해도 아니고 이태도 아니고 십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잘 따라가는 게 이게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더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길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짐이 무거워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짐이 있어요. 질병의 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의 짐이 있어요. 마지의 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노의 짐이 있고 또 정신적인 이러한 짐이 있고 짐을 다 지고 무거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그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짐을 접었어요. 어릴 때 지게를 접었어요. 힘자랑하려고 많이 접었어요. 많이 지고 비틀거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요. 가다가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을 내가지고 짐을 짊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을 내려놓고 되면요 몸이 풀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짐을 맡기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의 짐도 주님께 맡기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짐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는가? 1절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맡겨야 되느냐 하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응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한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거,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동기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구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됐지만 혹 몇 사람은 속으로 지금 마음이 딴 데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지금 딴 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도 하나 감찰하다 타카안이라는 말은 공평하게 평가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다 평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고 있었어요. 사막에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있는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옆에 웬 지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또 그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와서 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 마시고 거기 야자수 나무가 있게 그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때 지갑을 찾으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자고 있거든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 지갑 내놓으시오. 지금 못 봤어요. 내놓으라니 당신밖에 없지 않소 여기 지방. 지갑 내놔. 없어. 그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없다는 사람을 갖다 쳐 죽였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그러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라. 첫째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직계 아니다. 남의 거 훔친 지갑이다. 둘째 지갑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은 그게 지 아버지 지갑이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데 사람을 죽이고 이 사막으로 도망쳐온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혹시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 옷이라 피에르 가르댕은 좋은 옷이 나쁜 옷이에요? 좋은 옷이에요. 피에르 가르댕은 프랑스의 디자이너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이 사람은 어떤 이제 그 이 옷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대요. 3단계로 한대 자기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번 2017년도 겨울 패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그걸 이제 그 결정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치마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노랗게 할까 빨갛게 할까 요거는 제비 뽑아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 동전을 던지든지 뭐 제비를 뽑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네, 제비는 사람 뽑았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이러한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3단계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가? 맡기는 거 다 알아요. 자, 우리가 그 목욕탕에 떡 들어가면은 그 앞에 써놨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오. 안 맡기면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맡기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 맡기고 들어가면 편안하게 목욕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맡기면 누가 이 가가지고 혹시 이 경 훔쳐가진 않나
괜히 그러는 거 괜히 거기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에다가 중요한 건 놔두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문을 잠그고 나왔나 안 잠그고 왔나 이게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염려 안 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가? 순간순간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얼굴에 항상 기쁨이 없고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로 한번 봐요.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폭삭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 있어요. 맡겨야 안 맡겠다는 얘기예요.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표시는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느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평안히, 맡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맡긴 사람은 안심하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땐 어떻게 맡기느냐? 지금 염려가 돼요. 지금 근심이 돼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지금 심하게 마음이 죽었는데 지금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맡길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마음이 아니요. 너무 마음이 눌려있고 지금 사정이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 아 맡겨진 거구나 그렇게 증거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내 상황이 지금 맡겨진 건 아니요.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때는 이게 맡겨진 거예요. 맡겨지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얼굴이 우거지로 돼 있고 얼굴 인상이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고 이게 다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면 얼굴이 밝아져요. 맡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맡기는 증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앞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원망하고 계속 불평해요? 못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혹시 이게 굶어 죽거나 이게 뭐 사막을 계속 가다가 이게 보장이 없거든. 매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안 주면 내일이라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지금 뭐 이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된 날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에 온 교회가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